오늘 준비했지. 라디오 켜고 볼륨으로 떠나볼까. 예원이의 목소리 완전 좋아. 꽃띠에와 매력 속에 빠져봐요.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. KBS 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 2부입니다. 매일 밤 창피해서 이불을 차게 되는 오늘도 이불킥. 오늘은 이미진님의 사연이에요. 7살 아들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어서 데리러 갔습니다. 아들! 네, 엄마! 이제 그만 놀아야지. 아, 조금만 더 놀고 싶은데. 이제 그만 들어가야지. 어두워지잖아. 아이, 참. 알았어요. 누구? 친구야? 네, 친구예요. 인사해. 우리 엄마야. 안녕하세요. 안녕. 귀엽게 생겼네. 고맙습니다. 우리 엄마 어때? 뚱뚱하지? 글쎄. 자세히 봐봐. 뚱뚱해. 아닌데. 안 뚱뚱한데. 예쁘신데. 그래? 너가 몰라서 그런데 옷으로 가려져서 그래. 우리 엄마는 뚱뚱해. 그래? 이러고 있는 겁니다. 저를 두 번 죽이는 우리 아들.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답니다.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. 밥만 잘 먹더라. 죽는 것도 아니더라. 눈물은 묻어둬라. 당분간은 일만 하자.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. 태어나서 딱 세 번만 울게 허락된다.
오늘도 이불킥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였습니다. 미진님, 정말 아드님이 해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두 번 죽이셨네요.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그래도 아들 친구는 오히려 안 뚱뚱한데 라고 했잖아요. 그냥 그렇게 안 보이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강순호님이 크크 새로운 꼬마 목소리네요 하셨어요. 우리 작가님이 순풍 산부인과의 약간 의찬이 목소리 같다고. 그런가요? 정말 아이 두 명을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. 김세진님 빵 터졌어요. 진짜 솔직하네요.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순수한 마음이 이쁘네요 하셨네요. 네, 솔직했어요. 솔직했어요. 아주 순수한 마음이에요. 아이들은 어쩔 수 없죠. 그냥 솔직하게 거르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. 정혜영님 그나저나 오늘 꽃띠 아기 목소리 요즘 들은 아가 목소리 중에 제일 경쾌한 것 같아요 하셨네요. 아이 목소리 두 명 내보려고 해봐요. 어떤가. 어떤 에너지를 내야 하나.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. 임응재님이 크크 아들 참 팩트 폭격 어머니 힘내시고 식사 잘하세요 크크 하셨습니다. 맞아요.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요. 식사 잘하시고 건강은 늘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운동 많이 하시고요. 여러분의 이불킥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. 인터넷 검색창에 김리원의 볼륨을 높여요 검색하고요. 홈페이지에 오늘도 이불킥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